안녕하세요. 서퍼입니다. 오늘은 번님이신 정사장님과 버섯 산행을 가네요. 오늘은 능이 유균이라도 봐야죠. 예. 아이고. 얼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직 잡버섯조차 올라오지 않았어요. 좀 더 타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도 기존에 있던 버섯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한대성 버섯들과 아열대성 버섯들이 새롭게 나올 것 같아요. 어릴 적 국민학교 때 박바가지를 들고 뒷산에서 따먹던 버섯들 중에 굴뚝버섯 등 남버섯 종류 등 다양한 버섯들이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버섯들은 이미 사라진 버섯들이에요. 절기상 백로를 기점으로 2주 전부터 많은 버섯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너무 온도가 높아 추석이 지나도 능이 유균조차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기후변화도 더욱 심해질 거예요. 해서 이 백로로 기점을 해서 2주 전부터 버섯이 나오는 걸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조차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타보겠습니다. 첫 대면하는 아이가 갈색 털 뿔 나팔버섯 식용버섯이 막 이제 유균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명으로는 오이꽃버섯, 깨꼬리버섯, 인꼬버섯이라 각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요리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갈색 털 뿔 나팔 버섯은 각종 요리에 고명으로 활용해도 아주 좋은 버섯이에요. 식용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능이 유균조차 보지 못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처를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올해는 흥작이죠. 버섯은 음력 6월부터 시작해서 6월 송이와 6월 능이가 나와요.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은 늦가을까지 나오는 게 버섯 균류예요. 하지만 올해는 온도가 높아서 버섯이
나올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견조차 구경을 못하고 있어요. 이 백로를 기점으로 2주 전부터 항상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는 수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임대산을 타면서 버섯을 좀 빨리 올렸더니 구독자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시청자분 중에서 어떤 여성분은 이런 인간 때문에 유튜브가 욕먹는다라고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남성분은 작년 영상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했어요. 사실 이렇게 산행을 오면은 기름값도 안 나와요. 그걸로 제 얼굴과 양심과 자존심을 팔지는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약초든 버섯이든 올리는 모든 크리에이터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조회수 5만 밑으로는 돈이 안 돼요. 그날 기름값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장난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버섯 공부를 좀 하셔야 해요. 버섯은 온도 습도가 맞으면 올라오는 게 버섯이에요. 그래서 유월릉이, 유월송이가 있는 거고요. 온도는 15도에서 22도가 되면은 버섯들이 발생이 됩니다.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삭죽기에 돌입을 하죠. 고지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800고지예요.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바닥이 깨끗해요. 잡버섯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이쁜 구절초는 이렇게 피고 있어요. 구절초가 피면은 버섯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만 산에는 아무런 버섯조차 없네요. 이 구절초는 음력 9월 9일에 뿌리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꽃은 제 시기를 알려주지만 버섯은 지금 현재 전혀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갈색 털, 뿔, 나팔 버섯만 이렇게 이제 유균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 이쁘잖아요. 갈색 털, 뿔, 나팔 버섯. 식용이고요. 이명으로는 인꼬버섯, 깨꼬리버섯, 오이꽃버섯이라 각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네요. 식용버섯입니다. 동충하초예요. 아이고 참. 무슨 동충하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린재 포식 동충하초예요. 노린재 포식 동충하초 약용이네요. 무늬 노르털 버섯이에요. 식용은 부적합하고요. 말렸다가 차로 즐기기도 하네요. 약용 버섯입니다. 무늬 노르털 버섯. 아이고 능이 유균조차 못하고 하산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은 유균 볼 거예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유친이자 아우님이신 박용호의 연로날프님과 번님이신 정사장님과 셋이서 능이버섯 산행을 하고 있네요. 자, 모두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네, 화이팅 합시다. 온도가 또 갑자기
밤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버섯 발생이 힘들어요. 뭐 며칠간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늘과 같이 온도가 10도 이내로 떨어지면은 버섯 발생은 어려워요. 잔나비 블루초 버섯이에요. 약용버섯입니다. 이쁘네요. 깨끗해요. 더 크게 나눠놓겠습니다. 여기는 까치버섯이 이쁘게 한 덩어리가 크네요. 요거는 작지만은 그래도 활짝 폈네요. 식용버섯이고요. 이명으로는 곰버섯 또는 먹버섯이라고 하네요. 맛있는 버섯입니다. 말렸다가 잡채를 하셔도 맛있고 또 된장찌개를 해도 맛있고 불고기에 같이 하셔도 맛있는 버섯이에요. 까치버섯이래요. 아휴, 이거라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네, 상태는 깨끗하네요. 까치버섯, 이명으로는 먹버섯 또는 곰버섯, 식용버섯이네요. 멋진 까치버섯이에요. 이명으로는 먹버섯 또는 곰버섯이라고 합니다. 식용버섯이고요. 맛있는 버섯이에요. 잡채에 넣으셔도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예, 아유, 이거 간만에 이거 봤습니다. 아니, 충북에서 시작해서 강원까지, 야, 1박 2일 동안에 우리 버섯 산행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예. 아직 능이 유균조차 만나보질 못하고 있어요. 버섯 자체가 산이 없어요. 뭐, 독버섯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혀 없어요, 버섯이. 뭐, 영상에 담을 버섯들이 없습니다. 아,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예. 충북과하고, 요 강원과하고 합쳐서 영상 한 편 겨우 올릴까 말까 지금 그렇네요. 뽑고 두드려주면 되겠네. 아이고, 그래도 먹버섯이라도 봐서 다행이네요. 예.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5천 만에 시간 내서 왔는데 이것마저도 못 보면은 큰일 납니다. 예. 예. 노루 궁뎅이 버섯이에요. 노루 엉덩이를 닮았다 해서 노루 궁뎅이 버섯이고요. 식용버섯이고 약용버섯이에요. 농가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는 노루 궁뎅이 버섯이네요. 답사리 버섯이에요. 식용 부적합이에요. 하지만 이명으로 물사리라고 해서 우려서 많이들 먹고 있는 답사리 버섯이네요. 사리 버섯도 귀해요. 이 답사리도 보기가 쉽지 않네요. 이제 막 발생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균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네요. 답사리버섯입니다. 노랑 사리버섯이에요. 독버섯이에요. 하지만 이 노랑사리도 이명으로 물사리라 해서 많이들 우려먹고 있어요. 노랑 사리버섯, 독버섯이네요. 백색 깔때기 버섯,
예전엔 임시 이름으로 흰털 깔때기 버섯이었어요. 학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던 버섯이에요. 하지만 유전자 감식 결과 흰털 깔때기 버섯 임시 이름이 버섯이 백세 깔때기 버섯과 동일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이젠 백세 깔때기 버섯이네요. 불명으로 되어 있지만 충북 지역에서는 땅 느타리라 해서 김치찌개 등 많이 먹고 있는 버섯입니다. 백세 깔때기 버섯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나올 수 있는 버섯이 지금 이렇게 싱싱하게 나오고 있네요. 10월 중순까지 반짝하고 한 일주일 정도 능이송이가 나오지 않으면 송이는 조금 늦게라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능이는 이 상태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아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아이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우님이 또 쌈밥을 준비해 갖고 와서 쌈으로 먹겠습니다. 우리 님들께서도 같이 드시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고 먹버섯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먹버섯이 나오면 머리통만 한 채 가게 나와. 큰게 여기 나오면 이 냄새가 막 난다니까. 그러지. 버섯 냄새가 싹 나지. 큰 갓버섯이네요. 이명으로는 제주도에서 말똥 위에 난다 해서 말똥버섯이라고도 하네요. 맛있는 버섯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갓버섯을 호박잎에 싸서 구워 잡수시기도 했어요. 갓버섯 대 모양이에요. 막 올라오는 아주 이쁜 큰 갓버섯, 식용버섯이네요. 이놈 손을 타버리면 아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까치버섯입니다. 이명으로는 먹버섯 또는 곰버섯이라고 하네요. 식용버섯이에요. 덕다리버섯이 멋지게 붙었어요. 식용버섯이에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먹기가 힘들고요. 유균일 때 식용 가능한 버섯이에요. 덕다리 버섯이네요. 이쁘네요. 이보다 어린 유균을 식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쁘게 붙었네요. 아, 멋지네요. 덕다리 버섯, 식용 버섯입니다. 다음 산행에서 능이 유견이라도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